이번 20대 총선에서 20대 총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변화입니다. 정치권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변하게 하는 힘은 바로 시민의 힘입니다. 바로 이 시민의 힘 앞에서 서서 변화를 앞장서고자 출마했습니다. 예, 대표적 공약은 첫째, 새로 생기는 병지역구에 가칭 중구청을 설립하겠습니다. 청주는 80만에 이미 4개 구청이 있습니다. 두 번째 공약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부분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.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복지 구역, 두 번째 공약입니다. 세 번째, 천안 마더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. 출산에서 육아까지 엄마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천안 마더센터 반드시 제가 설립하겠습니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투표에,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가장 큰 불이익은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. 플라톤의 얘기입니다.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 주십시오.